당시 전쟁 다 이유가 있구나. 여기도 일자리 수두룩 빽빽한데 위험하게 혼자 서울에서 자리 잡는다고. 한적하기만 하네. 어, 캐리어! 모르는 사람이 이유 없이 도와준다거나 다정하게 군다던가. 괜찮아요? 큰일 날 뻔했네. 요즘은 외국인들한테 사기치려는 사람들도 많다더라. 오시카시대 여우주구 데스까? 네? 아, 한국분이시구나. 큰 캐리어를 들고 오셔서 해외에서 여행 오신 관광객인 줄 알았어요. 여기 관광객이 많거든요. 그런 사람들 조심해. 나쁜 사람들이야. 엄마 아닌 것 같아. 아, 저 캐리어가... 괜찮아요? 네. 조금 있으면 괜찮으실 거예요.